에펙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라입니다. 오늘은 이런 2D 트랜지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간단하면서도 머리를 써야 하는 효과입니다. 지금 나오는 효과를 보고 어떻게 만들었을지 추측해 보면서 지금부터 튜토리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컴프부터 만들어 줄게요.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TV 1080-29.97로 골라주고 듀레이션은 20하고 점 눌러서 20초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 바로 도형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 툴바에서 렉탱글 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원형 툴을 고를 수 있는데요. 이걸 골라주고 화면에 아무데나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이때 Shift를 눌러서 정원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중심점을 원의 중앙으로 옮겨주겠습니다. Ctrl Alt 홈키를 눌러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원을 화면 중앙으로 옮겨볼까요? 윈도우 메뉴에서 얼라인 패널을 열어주고 가로 정렬, 세로 정렬을 눌러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스케일을 조절해서 모션을 만들어 볼게요. S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키워서 화면에 꽉 차도록 만들 건데요. 우선 0초에서 안 보이도록 0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모래시계 모양 눌러서 키값 찍어주고 2초에서 스케일을 키워줄게요. 이렇게 화면이 꽉 차고도 남도록 크게 키워줍니다. 좋습니다. 뒷키 프레임만 선택해서 F9 눌러주고 그래프 모드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래프는 우클릭해서 스피드 그래프로 만들어주고 뒷날개를 쭉 잡아당겨서 100%로 만들어줄게요. 플레이해서 확인해볼까요? 아주 스무스하게 퍼져나가네요. 이제 이걸 복사해서 여러 개가 퍼지도록 해주겠습니다. Ctrl D로 복제해주고 두 프레임만 뒤로 가서 괄호 열기 키로 당겨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당겨와지죠. 마찬가지로 Ctrl D로 하나 더 복제해주고 두 프레임 또 뒤로 가서 괄호 열기 키로 당겨주겠습니다. 지금 모두 같은 색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맨 아래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 상단에서 필 색상을 바꿔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흰색으로 해줄게요. 두 번째는 초록색 그대로 두고 세 번째도 색상을 바꿔주겠습니다. 알아보기 쉽도록 빨강을 골라주겠습니다. 플레이해보니 이런 식으로 원이 퍼져나가죠. 너무 겹쳐 보인다 싶으면 두 프레임 말고 세 프레임 간격도 좋습니다. 맨 처음부터 트랜지션이 일어날 필요는 없으니 모두 선택해서 20프레임으로 당겨주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부터 볼 영상을 하나 넣어줄게요. 준비한 고양이 영상을 끌어 넣어주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이 퍼져나가는데 이제 이 빨간 부분에다가 다음 영상이 보이도록 설정해보겠습니다. 준비한 다음 영상을 끌어 넣어주는데 빨간 원형 바로 아래에다가 위치시켜주겠습니다. 시작점도 빨간 원형 레이어와 똑같이 맞춰주고 트랙 매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안 보이면 F4 눌러주세요. 여기서 트랙 매트 중에 첫 번째 알파 매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빨간 원이었던 부분에 두 번째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플레이해 보면 어떤가요? 링이 퍼져나가면서 전환되는 모션이 만들어졌죠. 초록색 부분이 너무 원래 영상하고 비슷해서 색을 살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좋겠네요. 이번에는 1초 20프레임부터 가로로 지나가는 트랜지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형 툴 말고 사각형 툴을 골라주고 화면에 꽉 차도록 네모를 그려주겠습니다. 필 색상은 흰색으로 골라주고 괄호 열기 키로 1초 20프레임에서 시작되도록 당겨와 주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들어오는 모션을 줄게요. P 눌러서 포지션 열어주겠습니다. Shift 페이지 다운 5번으로 50프레임 뒤로 가주고 시계 모양 눌러서 포지션의 키값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시작 부분으로 와서 포지션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기본 포인터로 바꾸고 화면 바깥으로 쭉 잡아당겨 줍니다. 이것도 스무스한 모션이 되도록 맨 뒷키 프레임 선택해서 F9 눌러주고 그래프 모드로 들어가 줄게요. 날개는 쭉 잡아당겨서 100%로 만들어줍니다.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재생되도록 B 눌러서 범위 지정해주고 플레이해보면 스무스하게 왼쪽에서 들어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제해서 3개로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 D로 복제해주고 3프레임씩 뒤로 당겨주겠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 색상은 노랑으로 바꿔주고 마지막 레이어 색상은 빨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스무스하게 3개가 지나가죠. 여기에 마지막 영상을 넣어주겠습니다. 세 번째 빨강 레이어 바로 아래에 영상을 넣어주고 시작 지점을 맞춰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랙 매트에서 첫 번째 알파 매트로 골라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이 만들어집니다. 노란색이 너무 비슷해서 색을 변경해 볼게요. 약간 주황색이 잘 어울리겠네요. 자, 어떤가요? 링과 라인을 이용해서 트랜지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반듯한 링과 반듯한 라인이죠. 여기에 효과를 넣어서 좀 더 느낌 있는 트랜지션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흰색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이펙트 창에서 Turbulent Displace라는 효과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옵션에서 Amount를 조절해주면 꿀렁거리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효과가 생겨나죠. 이걸 복제해서 다른 레이어에도 넣어줄게요. Ctrl-C로 복사하고 Ctrl-V로 붙여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퍼져나가면 안되니 옵션에서 에볼루션을 돌려서 각자 다른 모양이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원형은 완성이고 이 효과를 그대로 두 번째 트랜지션에도 넣어줄게요. Ctrl-V로 붙여주고 에볼루션도 조금씩 변경해서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셋 다 넣어주고 변경해줄게요. 플레이해보면 좋습니다. 더 멋진 느낌의 트랜지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떤가요? 쉐이프 레이어와 트랙 매트, 그리고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라는 효과를 이용해서 멋진 2D 트랜지션을 만들어봤는데요. 약간 아기자기하거나 캐주얼한 영상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효과입니다. 기본 효과로 가능한 간단한 모션이니 꼭 따라 만들어보세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튜토리얼로 찾아오겠습니다. 멤버십 보내주시는 고마운 에펙러 에릭 칸님, 포토샵걸님, 컴맹탈출 박부장TV님, 영식님, 엘씨님, 상큼이빠람님, 비댕의 이상한 자료실님, 천온님, 언노운 유저테크닉님, JJJ123님, 루나강님, 허기평심님, 박혜진님, 지수님, 주파크님, 이진용님, YGT님, 안민진님, 옥탑TV님, MSGTV님, 이터니티 브릴리언트님, 중무장님, 감사합니다.